지금 하면 되나요? 네.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소망을 품고 희망을 노래하는 CCM 보컬리스트 이소희입니다. 반갑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지금 예쁜 가정을 꾸려 지금 살고 있고요. 아디다스 코리아라는 회사를 다니면서 이렇게 사역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신랑을 연애하면서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신랑도 기독교인이고 같은 이제 신앙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같이 기도하면서 교제를 했죠. 근데 이제 한 6개월 정도 만나면서 제가 이제 어쨌거나 좀 사역도 하고 음악을 병행하면서 레슨을 또 했거든요. 수입이 너무 좀 눅눅지가 못했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려면은 자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물질도 필요하고 한데 그런 것들이 좀 저에게는 좀 부끄러움? 이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저희 신랑이 딱 저에게 해줬던 얘기가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데 뭘 걱정을 하냐. 그 한마디에 모르겠어요. 그때 좀 확실히 들었던 것 같아요. 제 첫 번째 싱글 앨범 완전하신 그 사랑 안에서는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모티브로 강팍한 세상 속에 그 안에서 서로를 보듬고 사랑으로 동역하길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표현한 곡입니다. 제가 원래 이혜진 사역자님의 곡을 되게 좋아하고 그 곡을 또 많이 부르면서 찬양 사역자의 길을 그 꿈을 꿨었는데 그 SNS에 약간 홍보글처럼 같이 이제 음악을 나누고 좀 이렇게 곡을 만들어 주시는 그런 것들을 많이 올리셨었는데 그때 제가 그 글을 보고 바로 연락을 드렸죠. 싱글 앨범을 준비하고 싶은데 처음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오래전부터 팀 사역을 해왔다시피 방법을 몰라서 좀 도와주실 수 있냐라고 했더니 바로 승낙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저한테는 더 뜻깊은 그런 게 있죠. 같이 동역하고 하면서 제 마음을 진짜 많이 헤아려 주셨었어요. 제 입장에서 생각도 해주시고 제 입장에서 함께 고민해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풀어낼 수 있는 고백들을 말씀을 드렸더니 또 그걸 또 예쁘게 곡으로 완성을 시켜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 곡을 듣고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축가곡으로 쓰이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완전하신 그 사랑 안에서 동역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가사 내용도 그렇지만 그 가사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고 싶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어요. 주위 분들이 되게 많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축가곡으로 쓰이면 참 좋겠다. 가사가 딱 CCM 축가 내용인데? 이러면서 아, 또 그렇게도 쓰임 받으면 참 좋겠다. 네. 그러니까 늘 저는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런 갈망은 늘 있었었어요. 결혼을 하면서도 그렇고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하지만 그러니까 제 믿음의 이 분량이 작고 연약해서 그런지 아니면 상황이랑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늘 그런 갈망이 있었는데 쉽게 나서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선배님들도 계시고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분들도 계시는데 그걸 보면서 늘 부러웠었어요. 나도 저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통로로 쓰임받고 싶은데 나는 내 삶은 왜 이렇게 초라하지?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달란트를 줬지 않냐, 내가 너를 찬양할 수 있는 목소리를 주지 않았냐, 근데 왜 낙심하냐 그러면서 이제 되게 많이 위로를 해주셔서 다시금 네, 이렇게 소명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또 사랑하는 이제 지인들이랑 그다음에 뭐 신랑이랑 뭐 일 끝나고
좀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대화도 좀 하고 그러면서 좀 쉼을 누리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밖을 잘안 나가요. 저 생각보다 집에만 있는 집순이여가지고 집에서 그냥 유튜브 보면서 찬양 방송도 듣고 말씀도 보고 이러면서 저는 좀제 회복의 시간을 좀 갖는 것 같아요. 저는 마커스의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이 제 최애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최애 찬양으로 꼽은 이유는 제가 사실 결혼을 하면서 아이를 가졌었는데 제가 유산을 했어요. 그때 진짜 삶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어요. 아니 20%라는데 그20% 안에 왜 제가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 되게 원망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다 진짜 내려놓고 있었던 상황 가운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신랑이랑 같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소희야, 너의 힘든 거, 너의 상처, 너의 아픔 내가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나를 예배할 수 있겠니? 너 나를 찬양할 수 있겠니? 이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면서, 그때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 되게 위로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아, 부르신 곳에서 내가 예배할 수 없는 곳에서도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녀로 살아가는 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나 하면서 그 찬양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되게 싱글 앨범을 좀 늦게 발매한 편이기도 해요. 다른 사역자님들보다 팀 사역을 오래 하기도 했고, 이제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숨기지 않고 좀 드러내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제 목소리로, 저의 달란트로 그렇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삶의 이 고백들을 자작곡으로 담아서 이제 앨범을 좀한 곡, 두곡 이렇게 또 준비해서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내고 싶은 게또 저의 소명입니다. 그렇게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쉘터 뮤직박스 구독자 여러분, 또 함께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제 싱글 앨범 완전하신 그 사랑 안에서 이 찬양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동역을 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날씨가 많이 춥고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시고 저도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런 씩씩한 사역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